네, 경제 전쟁권 오영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4.8%, 내년 4.5%로 예상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낮지 않지만 중국 기준에선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일본식 장기 불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제일 교육 상대가 여전히 중국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중국은 굴기를 통해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한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그리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주 진짜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뭐 우리 그 애널리스트의 1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분한테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걱정의 대상입니까? 경계의 대상입니까? 정유식 원장님. 경계 대상이라고 경계. 생각합니다. 우리 전병수 소장님. 둘 다라고 봅니다. 둘 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부양 정책을 계속 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 전인대 상무위를 앞두고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193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쓰여야 가장 효과적일까? 먼저 전병수 소장님. 10조 부양책이라는 게 바로 내면 될 텐데 못한 이유는 중국도 이게 부채 발행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국채 같은 경우도 30조, 지방채 42조 한도가 요게 97%까지 찼어요. 아. 그래서 국무원에서 이제 뭐 경기 부양책 내면서 금융정책은 다 얘기를 했지만 재정정책은 입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발행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지금 얼마를 하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최하 한 7조에서 한 10조 정도? 위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에 쓰냐 하는 걸 보면 중국이 뭐 굉장히 고민하는 게 지방 부채 중에서 숨겨진 부채. 예. 요거를 한 5조 정도 일회성으로 지급해서 그 지방 부채가 보통 한 47조 정도 보는데 부실 자산 한 10% 정도를 이제 그로 털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기업에 한 특별 채권 금액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국유자본, 국유은행들한테 자본 확충을 지금 한 1조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여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국채를 3년간 이제 매년 2조씩 발행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채도 한 1조 정도 발행해서 최하 하여간 9조 정도 이상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윤신 원장님은 걱정의 대상이라고 보셨는데, 그런 지금 경계의 대상이라고 보셨는데 지금 중국이 부양책 없이는 안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성장률이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성장률이 있는데 지금 뭐 3분기 또 뭐 4분기도 또 이제 또 5%를 또 달성을 못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 양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더 이제 문제는 우리 아까 우리 전문 소장님도 주셨지만. 질적으로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주로 이제 지금 부동산 쪽에서 생긴 문제들인데 이제 부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털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올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이후 계속 있을 거니까 그걸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무릎도 시각을 갖다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 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 하여간 뭐 구조가 됐든 10조 위안이 됐든 뭐 나올 때 뭐 당장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 뭐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일단은 그런 이제 예측한 부분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선순환을 갈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병수 소장님 앞서 잠깐 지방정부 부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뭐 중앙정부를 부채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부채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어떤 경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불황의 제일 큰 요인이 그 정부 정책의 오판이 3년 반 동안 부동산 규제를 세게 하는 바람에
그 시총으로 보면 부동산 시총 GDP 대비해서 주가까지 포함을 하면 한 45%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벼락 거지 효과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못 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시장이 실패가 있으면 정부가 돈 줘가지고 해결하는 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 지금 2008년에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원자부 총리가 4조 위안을 한 방에 집어넣어서 6%까지 떨어졌던 GDP를 13%로 한 방에 올리죠. 지금 중국도 이제 이번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저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6%가 위기냐. 뭐 인도 빼놓고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인데. 네. 근데 요게 이제 디플레 느낌이 있다는 거죠.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보다 낮은 게 한 6분기, 7분기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방법은 대규모 이제 재정 정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5% 성장률을 마치겠다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 정부가 연초에 5%를 불러놓고 지금까지 뭐 한 20년 사이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빼놓고는 목표 달성을 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상기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코로나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융위기 같은 것도 있는데 아닌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상기 정부의 정부 관료들의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중국에 보면은 이게 중국 GDP는 고용 지표라고 봐야 됩니다. GDP 1%는 한 240만 명 고용하는데 금년에 중국에서 졸업한 애들이 1,170만 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수용하려면 5%는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시진핑 상기 집권하면서 2035년까지 이제 2020년 GDP의 두 배를 간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러려면 연평균 4.7에서 4.8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5% 이상을 해야 15년의 후반기에 4.8을 마치는데 근데 이게 지금 5% 밑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장기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이제 중국이 5%를 마치려고 재정정책, 금융정책 다 쏟아붓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유신 원장님, 그 중국 네.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뭐 여성들 화장품 살 돈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뭐 소비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소비가 살아나야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중국이 이제 소비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미국이라는 데 대비해 그래도 많이 높아져서 이제 뭐 50% 이상이 돼 있는 상태고. 뭐 아시지만 뭐 우리 경제 세계 그 부문이 소비 투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수출인데 예. 그 축이 이제 워낙 한 그 세계 중에 축이 이제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부동산이 큰 영향을 주는 예. 거로 이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국이 지금 한 뭐 40여 년 동안 초고속 초장기 고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중 상당 부분이 도시화에서 이제 되면서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는데 건설 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후반 효과 포함하면 이제 부동산이 한 3분의 1 정도 경제에 차지하는 포션이 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들의 개인 자산 입장에서 봤을 때 한 70% 정도 내외. 그러니까 우리도 높아요. 한 78%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7%, 일본이 한 37-38% 이러니까 사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충격이 오니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소비 쪽에 그런 게 생기니까 결국 이제 그게 기업에도 영향을 줘서 기업이 결국은 내수 쪽은 투자를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그걸 또 이제 그 성장을 맞추려다 보니까 수출도 물론 이제 뭐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만은 이제 뭐 질적 그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신질 경쟁력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과잉 생산에 이제 디플레 네. 수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좀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전병수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중국을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달라진 게 있다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그 소매치기가 쌍꺼풀진 것 같아요. 소매치기가 없어졌다? 예. 그래서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중국은 완벽한 캐시리스 사회로 바뀌어서 모든 결제를 핸드폰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외국인, 네. 없으면 이제 중국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신분증이 필요 없는 그래서 안면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지금 웬간한 도시에는 지하철 탈 때도 안면 인식으로 타는 지역이 이미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석유 자동차 지금 침투율이라고 그러는데
차를 전체 파는 것 중에서 신차 비율이 몇 퍼센트냐를 침투를 보는데 지금 금년 상반기 7월, 8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자동차 판매 중에서 49%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서는 그런 세 가지가 없는 사회, 이제 소규 자동차가 없어지고 이게 현금이 없어지고 신분증이 없어지는 사회가 최근 3년 반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중국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근데 그게 전부 빅데이터로 다 집적이 되는 거죠. 야, 그거 깜짝 놀랄 정도네요. 그렇게 빨리 변한다고 좋게 말하면은 뭐 아주 그야말로 디지털 전환한 건데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더 감시 사회 이렇게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덧붙여가지고 자 다음 주면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중국 전인대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는데요. 전병수 소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내수 경기 부양에 지금 올인을 하고 또 날짜를 아주 묘하게 맞춰서 대선 다음번에 아마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미국의 대선의 결과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얘기대로라면 중국산 제품에 추가적으로 60% 법관세 때리면 네. 지금 25%를 때리기 때문에 85%를 맞으면 수출 불가예요. 그럼 대미 수출은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 됩니다. 그중에서 미국을 하는 게 17%. 그럼 대략 한 2.8% 정도 수출이 빵이 된다고 하면 대미 수출이 GDP가 한 2.8 정도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어디서 벌충을 하려고 그럴 때 지금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기하는 정도가 61%입니다. 그럼 이게 10%만 늘면 충분히 이걸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내수 부양을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선 이후에 트럼프든 해리스든 통상 압박이 들어오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해방구로서 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수를 이제 뭐 거의 목숨 걸고서 지금 그 부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되거나 테리스가 되거나 뭐 아직 뭐 확증하긴 이른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대응책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해리스는 이제 아무래도 뭐 기존 하던 그런 정책을 이어서 할 테니까 그거 뭐 예측 가능한 거죠. 예. 근데 트럼프는 원래서 이제 성격도 사실은 좀 불가침 전략 아닌가요? 트럼프의 전략이죠. 한다고 예.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갖고 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거는 훨씬 더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올 것이고 그 1차 저 집권했을 때보다 더 셀 거라는 것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뭐 이미 뭐 지금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수한 얘기 주셨지만 상당히 이제 그 GDP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이제 그 정책을 내놓을 텐데 문제는 이제 내수를 정말 자발적 민간 수요에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이슈일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소비 쪽은 만만치 않은 거죠. 아까 지금 뭐 자세히 찾아오는 부션이 이제 그 부동산이 워낙 그 높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네. 공급 측면에서도 이미 인민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자료가 있어요. 2023년도에 그 거의 뭐 한 97% 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때 가구로 보면 1.5채를 갖다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재고가 1.5억 채니까 사실 이제 이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꽤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동안은 그걸 갖다 다 알고 있다라 하면 이게 이제 민간 수요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쉽지가 않고 네. 결국은 재정에서 했는데 그게 얼마큼 의미 있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갖고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금리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 쪽의 수요라든지 또 국내 수요도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어렵긴 어렵다 상당히 상당 기간 좀 그런 기간을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 이후에 뭐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간에 미중 간의 패권, 무역 패권 또 기술 패권 이 다툼은 오히려 더 좀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별 영향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이건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중국이 이제 고성장에서 중성장, 이제 저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좀씩 내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근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차피 이제 부동산도 원인이지만은 뭐 계속해서 고성장할 수 없다는 건 뭐 우리 잘 알고 있고, 그 자연스러운 성장률 하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이 5% 성장해서 이제 10%대에서 반토막 나서 지금 망했다. 네. 그게 이제 서방세계 일반적인 시각인데,
10% 성장했던 장쩌민 때 GDP하고 지금 5%에 턱걸이하는 시진핑 때 GDP의 사이즈가 27배가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이즈 임팩트를 감안하지 않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좁쌀 구르다가 이제는 호박이 구르는 그런 경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5%씩 2년만 성장하면 한국 전체 GDP보다 더 큰 GDP를 네.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절대 수치의 하강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좀 과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두 자릿수로 하다가 한 자릿수로 속도감이 떨어지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이나 그 사이에 노출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튀어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죠. 네. 그것은 사이즈 이펙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윤실 원장님은 앞서 모두의 중국의 대장정은 진행 중이고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 강한 의지를 갖고 경제를 살리려는 것은 뭐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권 안정을 위해서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서방에서 보는 시각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쇼크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 어프로치 할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적인 측면이 있고 질적인 측면이 있는데 좀 저희 그 서방이나 저희는 너무 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 뭐 덩치가 커지면 성장의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든지 사실은 성장은 둔화되게 돼 있거든요. 한계 체감적인 네. 요소가 항상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체감되는 건 당연한데 경제적인 용어로 쓰면은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경착륙은 갑자기 떨어져서 그걸 기업들에 걸쳐 매출이나 이익이 줄기 때문에 은행에 빚을 못 갚고 그래서 은행이 부실해지면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고 그래서 계속 그 시스템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전체 경제나 금융시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지 뭐 서서히 연착륙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당연한 거다. 중국은 사실은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 질적인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미중 간의 가장 핵심은 뭐 양적 성장에서 뭐 누가 많이 뛰느냐 그게 아니고 질적인, 기술적인, 그래서 이제 기술 패권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쳐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국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물론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부조정을 해야 되거나 지금 뭐 이렇게 눌렸던 것들이 지금 문제가 뭐 폭발하기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조정해 갈 수 있는 룸이 뭐 있어 보이고 질적인 측면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또 그런 쪽 뚫고 돌파해 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서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단지 지금 뭐 예컨대 디플레는 굉장히 좀 수출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왜냐하면 부조정을 갖다가 부동산 이렇게 하면서 이쪽 그 갖다가 뭐 살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걸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가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그런 거 디플레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주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딴 쪽 서방 쪽이나 딴 전 세계 이제 주는 이슈지 중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들어간다 또는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거 아무래도 세계 경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세계 경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중국이 자체가 또 뭐 그런 쪽에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중국이 근데 정책을 지금 뭐 조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컨대 성장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이 커져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수준. 이를테면 지금 뭐 은닉 부실이 예컨대 뭐, LGFV 같은 것들이 예컨대 한 1,100조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GDP 한 5%에서 6%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시그널만 주면 시장이 막 더 악화돼가 그러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예컨대 부채를 좀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저는 할 거라고 보고 뭐 이렇게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완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미래에 어떤 재정에 뭐 문제가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조금씩 나아지면서 가는데 그 전체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프레션이 있고 그것이 전 세계에 주는 압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상당히 이제 불안해질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니까 걱정할 게 사실은 중국 걱정이 뭐 물론 딴 쪽에 튀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사실 IMF에서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가장 충격을 받는 나라가 중국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뭐 작년
우리 GDP, 실질 GDP 1.2%포인트 감소 효과가 바로 중국과의 그 대중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이 아무래도 우리 타격이 큰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시장이 없어진 거냐, 아니면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진 거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핸드폰을 누가 제일 많이 사냐, 노트북을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전기차를, 배터리를, 이게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아이템에서 다 중국에서 손 털고 나왔는데, 이게 중국이 시장이 없어진 거냐, 아니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주냐면 그 후자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중국 위기론, 붕괴론, 폭망론에 얹어가지고 잘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테슬라는 왜 안 나오냐,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벅이나 뭐 월마트나 에스트로데 이런 데들은 왜 문 안 닫고 나오고 여전히 장사를 하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응원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5%, 4, 5% 성장하는 나라가 일본식 장기 불황을 간다? 이건 조금 상상하기 어렵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0% 성장을 해야 그렇게 예. 전제가 되는데, 서방의 어떤 예측기관도 중국이 0%, 1% 성장한다고 앞으로 적어도 20년 내에 그렇게 예측하는 게 난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전기차나 배터리나 뭐 이제 태양광을 공급 과잉을 이제 수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과장이 있는 것이, 중국은 최근 30년 동안 전 세계에 모든 제품을 수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전 공급 과잉인 거죠. 그래서 뭐 GM 포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다가 자동차를 파는 것은 미국의 공급 과잉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땐 전기차나 배터리나 태양광에서의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비트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누가 있냐. 그걸로 오히려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얘기하는 그 레토릭에 같이 장단을 맞추면 이것이 팩트를 정확하게 절반은 맞는 것이지 절반은 틀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병서 소장님은 앞에 모두의 경기 저점, 증시 저점, 심리 저점에서 나온 부양책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 부양책이 뭐 부동산이나 증시에 점진적인 효과가 나타날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뭐 9월 달에, 9월 말에 부양책 내면서 2주 만에 30% 주가 올랐어요. 그런 걸 연율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직 주가가 왜 빠지냐 이러는데, 30% 가까이 올랐다가 8% 빠졌다가 3% 다시 상승한 그 정도 수준이고, 주목할 거는 이제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10월 달에도 계속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지금 확 늘었어요. 그래서 평소 거래량이 한 3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에 소위 말하는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9월 달은 금이고 10월 달은 은이다. 그래서 이사 가는 시즌인데 9월 달에 가장 많이 이사를 가서 거래량이 많고 10월 달은 고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그 부동산 거래 건수 또는 금액, 이게 2007년 이후로 10월 달이 9월보다도 더 거래량이 많은 이제 거의 십몇 년 만에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죠. 요 얘기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확실하게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의 부양책 임박한 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전병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란 시장도 시장이지만 우리 기업 경쟁력이 과연 중국하고 대등하게 또는 그 우월하게 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요즘 퀘션마크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눈다면 가장 달라진 것, 이 산업경영 측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유진 원장님.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중국은 사실은 이제 뭐 부동산 쪽이 중요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가 이제 중요한 정책적으로 네. 중요하지 않은 쪽으로 바뀌었고, 뭐 기업들, 근데 그건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좀 잊고 있었는데, 중국의 각 산업들 쪽에서의, 특히 이제 뭐 산업도 다양한 그런 분야가 있지만, 예. 제 생각에는 미래에 좀 핵심적인 어떤 기술 쪽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들, 이런 쪽들은 상당히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좀 둔화됐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산업으로 뭐 GDP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와 있는 것도 있고,
미래에 올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치고 나갔던 건, 예를 들면 지금 8월 달에 이제 호주의 그 전략 정책 연구소에서 예. 발표한 게 있는데, 저도 사실 그거 보고 좀 놀래긴 놀랬는데, 물론 이제 뭐 그것이 뭐 가중치가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64개의 그 핵심 기술이었던 추적 지표에서 57개가 이제 중국이 뭐 예. 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구조적으로 바뀌고, 근데 양쪽으로는 이게 지금 사실은 반영은 안 된 거예요, GDP에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고, 우리는 아마 그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마 5위 정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57개가 중국이고 7개가 미국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차원에서 좀 생각할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양적인 그런 데는 반영들이 지금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이건 좀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누가 잡든 간에 다음 이제 미국 그 잡게 되면 트럼프는 더 심해질 거고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올 거다. 벌써 좀 그런 징후들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 산업 분야, 최첨단 분야에서 앞서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공세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앞서 두 분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두 분이 전부 다 경계 대상이다라고, 이 부분은 공통점인 것 같은데, 자, 중국은 이제 우리 시장이기보다 경쟁장, 이제 따라가기 버거운 또는 우리가 격차를 벌리기 힘든 이런 경쟁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 달을 보고서 그 달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서 기준을 하면 세 개의 나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달 보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고, 네. 달에 올라가는 나라가 있고, 달 뒤편으로 올라가서 흙을 보는 나라가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 보고 기도하는 나라고요. 미국은 달에 올라갔고, 중국은 달 뒷면으로 올라가서 흙을 본 나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중국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까 정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팩트를 보고서 기술력을 얘기를 해야지, 자동차하고 핸드폰 잘 못 만든다고 우리보다 하수다, 이렇게 보는 건 넌센스고, 최근 3년 반 동안의 중국의 큰 변화는 내수가 죽었든 소비가 엉망이 됐든 부동산이 엉망진창이 됐든 간에 중국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친 듯이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AI, 예를 들면 뭐 그 양자통신, 우주 뭐 이런 것들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그게 논문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건데, 우리는 논문의 랭킹에도 못 올라갔지만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 중국이 다 손을 댔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가까운 사회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태문 알리나 쉬인 같은 경우가 전 세계 50개 나라, 150개 나라를 먹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중국의 CBT 모델. 그래서 이게 중국식 모델이 전 세계에 이게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들어온 지금 그 태무신 알리를 저가품의 공습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건 중국의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AI가 한국을 침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하면 우리는 뭐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경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각성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반도체 굴기니 조선 굴기니 뭐 굴기 많이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는 약간 좀 냉소적으로 보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정유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에서 진로 전환하는 어떤 국가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글쎄요, 뭐 굴기 그러면 뭐 좀 뭐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지 네.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중국 계속 사실은 모든 면에서 이제 굴기를 추구했죠. 뭐 조선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또 뭐 의료 쪽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야 뭐 이제 그때 다 수입 대체 하려고 그러니까 저 부가가치 전부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G2가 된 다음부터는 미국하고 이제 맞짱을 뜬 거 아니에요. 예. 기술 패권을 하게 되니까, 특히 또 미국은 또 그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제 대중 압력을 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욱더 이제 그 굴기를 돌파하려는 것들이 강해졌고, 국가 최우선 전략이 된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이제 그래서 뭐 요새는 더욱더 뭐 다양한, 특히 그 기술 굴기 또는 기술 그런 그 패권 경쟁 중에서도 기술도 그냥 기술이 저는 이제 점점 좀 그 다양한 것들이 또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존에 좀 아날로그적인 어떤 핵심이라 하더라도 아날로그적인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하면 점점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쪽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더욱더 이제 서로 집착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중이고 지금 뭐 반도체도 사실은 비메모리 쪽에서 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이 이제 기술 패권에도 하나의 그 에코시스템처럼 이런 것들 갖다 형성하게 되면서 더 강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산업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반도체부터 보죠. 전병서 소장님 쓰신 칼럼을 보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누를수록 중국이 더 성장해 보이는 제재의 역설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좀 흥미로운 내용이던데요. 미국의 규제는 계속되는 중인데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뭐 그 반도체 생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반도체 생산이 2021년에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네. 근데 2023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앞에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생산이 다시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 기술, 제품 다 규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산량이 다시 늘어났냐는 중국이 국산화를 했다는 거죠. 장비 국산화를. 아니 뭐 ASML이나 ARM 이 장비 못 쓰면 못한다 막 이랬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지금 7나노 칩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이제 호미백산 시켰는데 중국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보시는 차트 저겁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 수준이 지금 말씀하신 이제 리소그래피 노광 장비는 아직 손을 못 대는데 나머지 장비들은 지금 14나노는 다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중국이 국산화를 좀 무섭게 봐야 되는 것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ASML의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예. 근데 중국은 이 국산화를 착수를 해서 90나노 성공했고 지금 60나노 지금 상용화했고 지금 28나노를 테스트하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엔비디아의 GPU 칩을 국산화하겠다는 데는 없어요. 근데 중국은 하웨이가 910B, 910C 해서 H100 정도의 성능을 가진 칩을 국산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인데 그 이유는 그 DUV 장비를 사용을 해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칼로 썰면은 회를 한 방에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시칼밖에 없으니까 시칼을 네 번 썰어 가지고 이제 얇은 회를 하나 뜨는 그 공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얇은 회를 뜰 수는 있지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원가가 확 올라가는데 중국은 뭐 원가 신경 쓰지 말고 제품을 만들어라. 그게 지금 중국이 그 7나노를 만든 비결이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대만, 일본, 한국 전체 반도체 장비 수입보다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근 1년 반 동안 산 ASML의 그 DUV 장비가 최근 3년치에 3배 정도를 샀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3년 동안은 DUV 장비 안 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얘들이 이제 미래를 위한 대비도 좀 준비를 했고 물밑에서는 이제 국산화 작업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이미 뭐 중국은 다 국산화하면서 지금 왔다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이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기술 투자 통제 최종 규칙이란 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AI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미중 갈등의 미중 기술 패권의 양상이 정말 최첨단 분야에서 한파 붙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AI를 정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뭐 반도체도 사실 이제 AI 때문에 더 수요가 그렇죠.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이면으로 뒤도 보면 우리가 뭐 첨단 기술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다 그 위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은 마치 우리가 원유가 중요한데 보통 때는 뭐 중요한지 모르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방하고 좀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 국가의 어떤 그런 그 국방, 안보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뭐 서로 우호적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예. 적대적일 때는 뭐 갑자기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결사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래서. 그 기술학 한다 하더라도 핵심 기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AI 관련된 쪽들은 뭐 결사적으로 아마 이제 계속 나갈 거고 그러니까 AI 관련된 지금 반도체 그것도 속도를 빠르게 하는 양자 컴퓨팅 전부 지금 사실 하나로 묶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로 지금 보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어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거세게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참 여기서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미국이 이제 다음 행정부에서는 중국 제재에 한국도 참여해라 뭐 이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오히려 우수한 연구 경쟁력을 가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그래서 뭐 중국이 실력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지만 미국보다나 떨어졌다는 얘기지. 네. 지금 모든 첨단 기술에서 최하 2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AI에서도 어떤 평가를 보더라도 우리가 한 6등, 7등 정도 하는 네. 거고 그 갭이 뭐 여전히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하는 것하고 같이 해서는 뭐 경쟁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니치 마켓 또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하드웨어 또는 이제 AI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응용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실물 경제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것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그 미국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막는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뭐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미국이 기술, 장비, 자금 세 개를 이제 다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 중에서 이미 기술하고 장비를 막았고 예. 자금은 사실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중국이 자금이 없어가지고 반도체나 뭐 첨단 산업에 투자를 그렇죠. 못하냐 그건 예. 전혀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그 미국 벤처 캐피탈들이 중국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십 배, 수백 배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생각이 바로 이제 적에게 돈 대주지 말라는 것의 시그널이지 그것이 뭐 중국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무슨 제한적인 요인이 되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건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규제를 하고 아무리 통제를 해도 갈 길은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우리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두 분께서는 뭐 이 부분 잘 아주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고 특히 전병서 소장님은 또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유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타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눈 팔면은 한 방에 훅 간다. 졸면 죽는다. 예. 그렇죠. 그 얘기가 우리 삼성전자한테도 들어맞은 것 같아요. 뭐 최근 40년간 인텔 뭐 이건 정말로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예. 한 방에 갔고 최근 보면 자동차 업계에서 폭스바겐이 또 똑같은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그 40년 구력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40년 잘하다가 한해 지금 못했다고 이제 끝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성공 DNA, 1등하는 DNA를 이거를 다시 어떻게 자극시켜서 만드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게 뭐 엄청난 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진의 한 4년 정도 반도체 사이클, 한 사이클 정도의 오판이 한 사이클만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 사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다시 이제 리셔플하고 사람 다시 뭐 이제 조정하고 하는데 그런 반도체는 18개월마다 기술 주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HBM에서 삼성이 18개월 지금 새로운 반도체 CEO가 들어온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1년 내에 이것을 이제 경쟁사를 꺾을 기술 또 제품 이걸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삼성은 이제 뭐 굉장히 비관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정도 시간 안에 그 반전의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 역시 삼성이다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반전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네. 그 쌓인 게 많이 있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극만 제대로 주면 그래서 뭐 이 토요일 날 또 출근해라 아침 일찍 출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 이제 시대 안 맞고요. 예를 들어서 HBM에서 그 1등 하는 회사의 제품보다도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성능을 개발한 엔지니어한테는 줬다 1000억을 걸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1000억을 던졌을 때 그거를 못 따먹는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람의 능력의 문제고 그래서 똑같은 보수로 그냥 월급 타니까 잡아놓은 고기 뭘 더 주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일이 구조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난 성과급의 보너스를 제공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은 뭐 삼성이 지금까지 해온 능력이나 맨파워로는 충분히 캐치업하거나 또는 추월할 수 있을 거죠. 그렇습니다. 정유신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삼성 같은 그룹 워낙 큰 그룹이 뭐 지금 뭐 그
처한 환경인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뭐 전명수 의원님 뭐 얘기한 부분에 상당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관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아날로그랑 틀려서 워낙 빠르게 바뀌고 특히 이제 거기에 핵심이 반도체 뭐 네. AI도 생겨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스피디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좀 돼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게 조금 하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뭐 로열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예, 되고 세상이 바뀌었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오거닉하게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내부 구조만 그게 될 건 아니고 그 인오거닉하게 왜냐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건 구글이 사실은 전부 M&A 통해서 큰 거 우리가 봤고 오픈 AI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지난기가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줘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물론 이제 각 그 기업마다 문화도 있고 다 환경은 다르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시커머스, 그러니까 차이나 이커머스 이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반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반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인당 소득 13,000달러지만 이 동서로 5,200km예요. 예. 5,200km 저 내륙에 들어가면 아직도 인당 소득이 5,000달러, 평균이 5,000달러니까 낮은 쪽은 2,500달러의 사람들이 4억 명 이상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은 동남아 제품하고 가격 경쟁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다 갖다 파는 이 구조인데 우리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아웃소싱을 하면 되지 그럴 때 그 원수 같은 이제 언어가 안 되고 그런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우리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초저가품의 전 세계적인 공급망을 형성했다는 게 무서운 일이고 우리로서는 그런 저가 제품의 공급망에 대항하는 것은 우린 불가능한데 반대로 지금 이 공급망이 전 세계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한류 문화들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음식료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우리는 그걸 팔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그 채널에다가 우리가 올라타가지고 우리 거를 파는 전략 이게 우리로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나라 유통망에서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뭐 전처 지하철의 광고를 보면 뭐 그런 말 사장님이 미쳤어요 반값 세일 뭐 이런 게 하는데 보면 탕웨이가 미쳤어요 68% 세일 네. 복숭아 35,000짜리 15,000에 팝니다 이런 게 광고에 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이게 신선식품은 이게 플랫폼에서 못 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C2M의 정수를 이제 제조하고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을 지금 중개 플랫폼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우리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농수산물의 유통 마진을 봤더니 뭐 유통 마진 그 줄이는 걸로 여러 가지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개선이 된 게 아니라 20몇 퍼센트에서 49%까지 유통 마진은 계속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C2M이 돼버리면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플랫폼이 그걸 올려버리면 유통 마진 50%가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35,000원짜리 복숭아를 17,500원에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구조가 들어오는데 그럼 그 사이에 한국에 있는 모든 유통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원의 복숭아 가수원이 하루 죽어라고 팔아야 50상자를 파는데 이 플랫폼에서는 뭐 700만 명, 800만 명 가입자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0만 상자 이상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17,500원이 아니라 2,500원 더 깎아서 15,000원에 팔 수 있는 그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저가품 가지고 들어오지만 조금 더 이게 가입자가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에는 아마도 본격적인 우리나라 그 유통 구조를 파고들어서 우리나라 유통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산업의 여러 가지 충격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그렇지만 또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략으로 중국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뭐 요즘 최근에는 뭐 중국 지방 도시와 우리 지방 도시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한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유진 원장님. 글쎄요. 뭐 지금 뭐 그 현실적으로 당장은 이렇게 뭐 그 큰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닐 텐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 있었죠. 리창 총리가 와서 이제 그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미중 갈등 굉장히 첨예하고 앞으로 더 세질 텐데 중앙정부 레벨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크레딧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방 차원에서의 교류부터 시작을 하고 특히 이제 뭐 첨단적인 기술 뭐 이런 데 관련된 거 아닌 것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런 부분들 좀 만들어 나가고 특히 이제 그 항구 쪽 이런 쪽에서는 좀 그 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 산업 배치 이런 클러스터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그런 쪽을 키워나가는지 하는 걸 좀 장기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우리 전사님 뭐 사실은 그 저 이커머스 시커머스 얘기했는데 좀 사실 워낙 그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우리나라가 좀 그 부분을 유난히 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역직구 쪽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텐데 저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을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도 지금 사실은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IT 좀 굉장히 강하니까 예. 그냥 또 저는 사실 곤란하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년 동안에 1.5조 갖다 들여가지고 지금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TMF가 망가진 것도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배송이에요. 네. 딴 거는 사실은 뭐 경쟁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송 쪽에서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이제 무너진 거기 때문에 중국 시커머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유통시장 비효율적인 것 갖다 좀 정리를 하고 역차별을 없애고 뭐 M&A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무구조 갖다 만든 다음에 어차피 지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수출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쪽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약간 그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미중 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과잉 생산 이슈가 있어서 LNG 와갖고 뭐 4월 달에 중국가서 난리 쳤지만 그게 무슨 태양광이나 전기차 큰 것들, 큰 기업들 뭐 이런 대상으로 한 그런 산업들이었지. 정말 그 뭐 광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있는 뭐 의류라든지 이런 쪽 그 기업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잉 생산의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은 다 이 시커머스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할 때 지금 미중 갈등 속에 이런 게 몇십 년 간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그런 쪽이 디지털 통해서 더욱더 확산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은 브랜드를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플랫폼이 브랜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기업들의 브랜드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각 두 분께 이제 1분씩만 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이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전병서 소장님. 그래서 뭐 중국은 그 10m 미인, 멀리서 보면은 이뻐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좀 달라 보이는데, 이제는 그 조금 자세히 봐야 된다.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광동성 한 개의 성의 GDP가 한국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광동성보다 작은 나라로 보기 때문에 교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공략하는 문제는 결국은 중국이 못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쪽을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이 먹고 있고 바르고 쓰던 거 그냥 팔아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의 관점에서는 CBH 첫 번째는 칩. 반도체 중국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데 미국이 규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클린테크. 중국은 뭐 공해 문제 때문에 수도도 북경도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클린 산업에 대한 수요는 무지 큽니다. 이제 거기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만큼 메리트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전 세계 노인들 5명 중에 한 명이 중국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지금 2천만 명 이상의 이제 노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바이오하고 헬스케어가 이게 무지막지하게 큰 산업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중국하고 그 뭐 식생활도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대를 늘린다고 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의과학자를 많이 양성하게 되면 반도체보다 더 큰 산업을 중국에서 예.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겠군요. 정유신 원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네, 뭐 우리 전수사님과 얘기 주셔가지고 근데 좀 특히 이제 그 의료 쪽, 의료 예. 쪽은 중국이 좀 급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노인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쪽이 사실은 돈들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갖다 창출하는 쪽에 굉장히 중요한 그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사실은 이제 건드려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도 지금 생물보호법 갖고 또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우리 또 강점은 사실은 문화잖아요. 네. 회의 문화.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뭐 너무 이제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잊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는 게 한국의 장기적인, 꼭 중국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준.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이 지금 제너러티브 인공지능 생성형까지 왔을 때 그러면 이공계가 유리하냐, 인문사계가 유리하냐. 저는 인문사계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계끼리, 인공지능끼리 해가지고 계속 생산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이에요. 묻고 대답을 받고 그걸 다시 결합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을 모든 산업에다 연결시켜서 기문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 중국 얘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반적으로 좀 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